아, 이거는 이뻐. 그러면 딱 머리는 어떻게 할까? 머리는 됐어. 엄마, 내가 옷 하고 있을게. 이거 입을 거야. 그거 입을 거야? 드레스? 진짜? 왜 서우야? 왜 그거 입을 거야? 이쁘니까. 이쁘니까. 이쁘니까? 그거 입을 거야. 그럼 다른 거 안 봐도 돼? 알았어. 정원이 지금 왔을 거야. 정원이? 정원이 아직 안 왔을 걸. 이따 오기로 했어, 서우야. 왜? 조금 이따. 왜 못 기다리겠어? 빨리 오라 그럴까? 아니, 아니, 빨리 오라 그래? 엄마가 정원이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서우가 빨리 보고 싶대요. 빨리 오세요 할까? 그렇게 얘기해? 서우의 첫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서우 등원시킬 때 그냥 잠깐 얼굴만 봤었지 자세히는 잘 몰랐어요. 서우야, 정원이는 어떤 점이 좋아? 멋있어? 난 머리카락이 멋있어. 머리카락이 멋있어? 진짜? 그건 정원이가 왜 좋아? 왜냐면 멋있으니까. 진짜 어디가 멋있는데? 얼굴이. 얼굴이 멋있어? 아, 진짜? 아니, 가슴. 가슴이 멋있어? 마음. 마음속이 멋있어? 아, 착하구나. 야, 그거 너무 무거우니까 내가 할게. 안 무거운데 가봐요. 내가? 나는 들기가 너무 좋아. 너 밖에 떨어진다. 와! 너 밖에 떨어진다. 와! 정원이 오늘 생일하는데. 맞아. 정원이 맞아. 6월이 생일이지. 생일 며칠 지났다. 맞아. 어떻게 알았어? 정원이 생일인지 어떻게 알았어, 서우야? 몇 시에 오는데? 이따가 와? 좀 이따가, 점심때쯤 오기로 했으니까 뭐 간식 먹고. 여기 이것도 달아줘야 돼. 뭐 달아줘? 아, 세모 같은 거. 아, 생일 파티 하자고? 응. 아, 이렇게 세모 이렇게 막 이렇게 색종이 이렇게 붙여놓는 거? 그걸 해야 된다고? 그걸 해야 된다고? 생일 파티는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아빠는 서우도 이런 거 장식해 본 적 없는데? 그거 꼭 해야 돼? 여기다가 빨간 거 색칠하고 초록 색칠하고 이거. 둘째 갑자기 생일 파티 하게 생겼네. 그럼 서우가 그림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써줄까? 정원아, 생일 축하해. 내일도 또 와. 아, 진짜? 알았어. 그렇게 써줘? 또 필요한 거 뭐 있어? 장식도 해줘야 돼. 장식도? 이쁘게 만들어줘. 멋있게. 서우야, 아빠 것도 만들고 있어? 공주. 아니, 아빠 거. 응? 이거 누구 줄 거야? 나 정원이 생일 파티. 아빠 생일은 아직 지났지. 맞아, 지났어. 이거 봐봐. 이게 공주의 집이야. 짜잔. 딸, 백서우. 네요, 아빠. 정원이 좋아서 생일 파티 해주려고 서우가? 오늘도. 근데 케이크? 케이크도 해. 케이크까지 할 거야? 딸기 케이크, 바나나 케이크, 초코 케이크. 그렇게 많이? 그다음에 위에 다 올려야 돼. 층층이? 5층짜리로? 그다음에 한 개 더 만났어.
정원이의 유해하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 정원이를 초대하려면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나나 나나나 저녁 날 본다 고단한 다 얇게 썰어서 오면은 이렇게 뿌려줄까? 꽃가루? 청소해야 되잖아. 좀 뭐 약간은 좀 뭐 서운함이라고 그래요? 좀 섭섭함? 아 좋아하는 이성이 생길 수 있는 나이가 이제 되었구나.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예 좀 새롭게 다가왔죠. 아니 서우가 그림 그리면서 막 노래 부르는 거 들었어? 콧노래? 정원 모습 본 적 있어? 있나? 너무 신기하다. 질투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다섯 살 남자애기한테. 아니 그럼 친구인데 뭐 친구 놀러 오는 건데. 39살이 다섯 살한테 질투하는 건 좀 아니야? 친구 놀러 오는 건데. 말이 짜증나. 되게 예민해져가지고. 친구도. 맛있는 초코 케이크. 맛있게 먹어야지. 봐봐. 예쁘게 말했으면 좋겠어. 예쁘게? 서우야 고마워. 그렇게? 우와 정원이 씩씩해. 정원이가 씩씩해. 준우 오빠가 씩씩해? 정원이. 정원이가? 깜깜한 채도 혼자 살아. 깜깜한 채도 혼자 잘 가? 화장실. 화장실도 혼자 가 정원이는? 우와 멋있다. 밤에도 혼자 가. 뭐 화장실을? 어. 화장실 못 가는 친구가 어디 있어? 준우 화장실 준우 건 많잖아. 깜깜해도 갔는데. 얼굴이 화끈화끈해 화끈화끈해 좋아하나. 정원이 생일. 오늘은 정원이 생일. 정원이가 진짜 좋아하겠다 그치? 왜 좋아서 오늘? 모르겠어. 사랑하니까. 아 진짜? 사랑하니까. 아 진짜? 친구를 좋아하는 건 참 예쁜 일이야. 백도빈의 시대는 끝났군. 잠깐만 엄마 치마 벗겨줄게. 마크 올리고. 예쁘지? 이야 어우 서우 자꾸 올릴 때 머리도 그렇게 해. 이야 센스쟁이 머리를 치워줘. 이제 걷을 수 있어. 우리 준우도 안 해줬는데. 안 받아. 아직 안 받나? 안 받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성우야. 가고 있어. 이렇게 늦게 와요? 미안해. 정원이 데리고 오지. 정원이 바꿔주세요. 정원이 위에서 쿠키하고 바나나 시켰어. 케이크도 시켰고. 빨리 좀 와줘. 알았어. 바나나. 얼른 갈게요. 얼른 갈게요. 기분 좋아, 서우야? 양아이다. 진짜 끝내자. 진짜 끝내자. 진짜.
딸. 와. 정원이 오기로 했어? 막 이러고 막. 정말? 꺼져. 어? 정원이 왔나 보다. 자, 정원이 마중가야지. 정원이 마중가야지 숨을 어떻게. 네가 숨을 어떻게. 네. 봐봐봐. 어? 야, 꽃 사왔네. 내가 죽었다는. 서울을 위해서 꽃을 사왔어. 응. 근데 아까 전 분홍, 너가 좋아하는 분홍색이지.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마음이. 우와. 아, 성세예요. 뭐하냐고. 그러다가 너 밖에 떨어진다. 너 밖에 떨어진다. 우리 왜 이러고 보고? 너 뭐 우리 왜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아니 이걸 주스를 주러 가야 되는데 방해가 될까봐 지금 못 가. 이렇게 해맑게 웃지? 진짜. 어, 갑자기 울컥해. 아 그냥 갑. 너 왜 그래? 왜 혼자? 어? 어? 어 왜 이러냐? 왜 울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앞서 나간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보내고 이게야 보내긴 뭐 그냥 애기네 친구 온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순간 울컥하네. 어, 만약에 성인이 됐을 때 저도 이제 순간 가정을 했을 때는 아 그게 좀 묘한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정원이 생일 파티 했어 가족들하고? 네. 됐지? 유치원에서 서울랑 지내는 거 좋아? 네. 이거 불 끌게. 내가 이거 찍게. 우리 같이 예. 노래 불러주자. 시작.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원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다시 치워야 되잖아. 이만큼만.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서유가 반죽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마워. 한 번 더. 알았어, 해줄게. 한 번 더 해줄게. 정원이는 유치원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 아빠 말잖아요, 한구. 아, 현주. 어, 진짜? 서우야, 현주 알아? 어? 현주. 이현주. 이현주? 네. 서우는 몰라? 어, 진짜? 정원, 같은 반인데 정원이 제일 친한데 서우는 모르면. 어, 아들. 다녀왔습니다. 어, 왔어. 아, 준혜야, 일로 와봐. 여기 서우 친구 왔어.
서, 준이야, 이거 누가 줬는지 알아? 이거, 정원이가 서우한테 준 거야. 어때? 나하고, 근데 정원이가 나하고 결혼하는데. 진짜? 서우랑 결혼할 거야? 진짜? 서우랑 결혼할 거야? 진짜? 오, 축하해, 발생. 정원이가 서우 데리고 갈 거야? 아, 근데 엄마, 아빠 울지 않아. 엄마, 아빠 울지 않겠어? 어떨 것 같아? 몰랐어. 정말 갈 거야? 몰라겠다고. 아, 안 갈 거야? 아, 몰라. 아니, 갈 거야. 가버려, 너. 아빠! 아빠! 몰라, 나. 몰라, 거기서 살아, 너. 거기서 살아, 아니야. 너의 집에 살아. 정원아! 어? 근데, 언니야, 누나 두 명이 날 좋아하실까? 어? 누나 두 명이 날 좋아하실까? 나도 몰라. 벌써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진짜. 아, 맞다. 정원이 집에 누나 있지? 두 명. 맞다. 정원이한테 물어봐.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정말. 내 거야. 내가 더 기네. 합치. 잘했어, 서울이야. 네 앞에 난 서 있는데 넌 저 멀리 다른 곳을 봐. 서울은 좀 다 표현하고 이렇게 티가 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네, 저희 신랑하고 연애할 때도 저는 표현을 했고 신랑은 좀 그렇게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엄마 오신대. 네. 이제 정원이 집에 가야 돼. 알았지? 네. 엄마 한 10분, 5분 안에 아마 오실 거야. 네. 그러니까 마지막 조금만 더 놀고 있어. 네. 나 정원이 집에 간대. 정원이 집에 갈 거야, 이제. 서우도? 서우가 왜 가? 정원이가 간다고. 아, 나 정원이 집에 갈 거야. 정원이 집에 간다고? 약속했어. 아니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밤 되는데. 근데 정원이 집에 가면 안 될까, 정원아? 그래, 좋아, 내 집에 가. 이거 봤지? 오시게. 그렇게도 눈치가 없어. 그 나이 먹고 언제든 이 먹고 내가 꼭 말해줘야 아는 거니. 엄마. 어? 꼭 이걸로 전화할게. 그걸로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알았어. 엄마도 이거 진짜로 전화해. 알았어, 전화할게. 내가 이렇게 이걸 눌렀다마다. 알았어. 엄마, 서우 진짜 떠난대? 서우, 정원이 따라 정원이 집에 가는 거. 불쌍할 것 같은데? 그래, 잘 가. 잘 가, 서우야. 그러면 정원이가 지켜줄 거야? 네. 진짜? 나 여기로도 올라갈 수 있어. 너 지금 가방 싸고 있는 거야? 아니. 이거 뭐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뭐? 왜 가방 싸고 있는 거야, 너 진짜? 안 들렸어. 아빠가 만약에 서우가 너무 보고 싶어 이러면서 막 울면 어떡할까? 울면? 울면? 응. 할 수 없지? 울면 정원이가 지켜줄 거. 놀려줬어. 울면 할 수 없지, 할 수. 이제 보세요. 우리 가족들 진짜 울리게 할 거야? 진짜 너는? 그래, 너 가고 싶으면 가, 진짜. 나 신경 안 써, 이제. 삐진 거 아니야, 준우? 삐졌어. 준우 왜 삐져? 가래미, 나 상관, 서 없는 게 좋다며. 삐졌어, 어차피. 말도 하지 마. 서우야. 뭐 아예 저 살림 다 들고 가지 그러니? 응?
잘 가. 준이야, 너 그거 왜 뺐어? 안 돼. 스무기 끌려진 것까지. 정원이 집에 갔을 때 여기 가방을 열어보면 토끼 인형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집에 놓고 왔나 봐. 아니면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바람이 안 나. 이빨 빠졌네. 내 이빨 두 개 빠져서 바람이 안 나오네. 이쁜 거 챙겼어? 어? 이쁜 거 챙겼어. 아, 이쁜 거 챙겼어? 야, 그거 너무 무거우니까 내가 할게. 아, 안 무거운데 가봐요. 이거 내 안 무거운데 나? 나는 들기가 너무 좋아. 나는 들기가 너무 좋아. 여기 안고 나온다. 한번. 넌 벌써 가니? 아니 가는 거 아니라고. 가방 갈 때 여기 가방 놓는다고. 아, 갖다 놓으려고? 어. 빨리 와. 여기 앉아. 여기 앉아봐봐. 응. 우리 엄마요? 서우야, 정원이하고 서우하고 어? 친구잖아. 그러니까 친구 사이니까 같이 놀러 가고 할 수 있어. 근데 집에 놀러 가는 건 부모님 허락을 맡아야지. 그지, 서우야? 아직 애기라 잘 몰라. 얘네 너무 어려. 다섯 살이라. 근데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뭐 너무 아직 아이들이니까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더 놀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원이도 그렇고 서우도 그렇고. 정원이 엄마 왔나 보다. 정원아, 엄마 오셨나 보다. 네. 엄마 오셨나 보다. 잠깐만. 너무 잘 놀았어요, 진짜로. 진짜 아니 나치 하나도 안 보여. 정말로. 근데 서야 오늘 다음에 싫어. 초대 할게. 다음에 물어보고 될 때 가자. 서야 알았지? 다음에 어떡해? 백수.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 진짜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 무슨 부모밖에 아니 집 나가는 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돈 가지고 가방 뺏는다. 아니. 다음에 꼭 초대할게. 집에 한번 놀러 와. 우리 집에 가게 해. 지금? 다음에 놀러 가도 돼요? 물어보고 가자. 아니 모르겠어. 일로 와, 딸. 그래, 알았어. 일로 와봐. 아빠가 안아줄게. 그럼 아빠. 오늘은 얘 약속이 없던 거라. 아직 편성 안 됐어요? 원래 갑자기 가는 건 예의가 아니야. 그리고 또 속상하잖아, 정원이. 싫어. 다음에 꼭 올 수 있어. 그럼 갈 거야. 장원이랑 같이 갈 거야. 힘으로 안 되니까 가방은 포기하고. 아니야, 서우 일로 와. 싫어. 장원이하고 꼭 갈 거야. 서우야, 아니야. 정원이한테 팔 다, 정원이 팔 빠져. 팔 아니야. 내일 유치원에서 만나자. 정원아, 안녕. 잘 가. 이별이라 하지 않겠네.
우리 찾아. 달고 했었지. 그 수많았던 추억 속에서 흠뻑 젖은 두 마음을 우리.